털 진드기 알은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온 유충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. 때문에 이 가을엔 털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크고 쯔쯔 가무시 균에 감염된 진드기한테 물리면 사람도 감염이 되죠. 유충에 물린 뒤 일주일 정도 후에 갑자기 오한이나 발열, 두통이 시작되고 기침을 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합니다.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나무 그늘 및 풀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돗자리 위에서 식사를 하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같은 가을철 소풍 뒤에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. 이런 잔디나 풀밭에는 털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데 쯔쯔 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쯔쯔 가무시증은 8일에서 11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 감기 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. 그 무통성에 딱지가 잡히는 듯한 이제 가피가 형성되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. 가피가 발생을 한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제 전문의를 털 진드기 유충은 초가을부터 증가해 10월 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 가을 산행, 벌초와 같은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와 같은 예방 수단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.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